조선까지만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자기가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해내고 그 하나의 한 조각 속에 응축하는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작품 워킹맨 그 작품 하나에 그 시대의 그 어려움과 우리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런 형상적 질문을 그 한 작품 안에 그냥 응축해놨다는 걸로 알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아 작품처럼 시대의 상징성과 그다음 이런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두 가지가 매치가 돼서 훌륭하게 조화되는 작품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자코메티의 지금 미술에서의 시장 가격은 전 세계 통해서 가장 비싼 작품이에요. 워킹맨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워킹맨은 원본인데요. 그 원본은 그 청동 작품하고 뭐가 틀리냐면은 잘 보실 때 그 마티에르 그 조각이 나올 그 거친 질감 있죠. 그거 잘 보셔야 돼요.